수량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매니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용인타 사모입니다. 예, 오늘은 아마 제일 많이 찍은 것 같아요.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구피 오너멘탈이 또 브리딩이 돼가지고 지금 알집을 해체하는 날이거든요. 일단 알집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고요. 저 알집 여기 보이죠? 이렇게 알집이 보이고요. 엄청 녀석이 어디 있지? 암컷이 안 보이네. 네, 암컷이 지금 숨었습니다. 오, 알집을 버리고 지금 도망갔는데, 자, 보시면은 이쪽에 있거든요. 오, 자, 하여튼 알집 뭐 이렇게 버려주면은 저야 땡큐죠. 쉽게 네, 뺏을 수 있고, 한번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집은 뺏었고요. 예, 인큐베이터는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. 예, 짱깨 그릇에 이렇게 물 좀 묻혀가지고 해놨고요. 일단은 잘 부화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구피 오너멘탈은 제가 지금 작년에 이제 붙여놓은 녀석들이죠. 100% 다 부화를 했고요. 올해 정말 많이 구티를 까가지고 제가 브리딩을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막바지로 돼서 나왔습니다. 오, 지금 보면은 예, 전부 림프는 아니고 썩은 것도 있는데 예, 림프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.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일단은 알은 잘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썩은 알들하고 이런 것 좀 이제 빼줘 보도록 할게요. 예, 일단 몇 마리가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옮겨줘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상태가 좋은 녀석들만 옮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마리. 수량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매니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매니저.